오케이,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, 혹시 본인의 키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? 162요. 163이요. 전 149요. 저는 165입니다. 저는 73 정도 됩니다. 173. 저는 155입니다. 저는 174입니다. 작년인가 재작년에 쟀을 때82 조금 넘는 정도? 8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부럽네요. 저는 부끄럽지만 164.9입니다. 아, 저는 한 71 정도 되고요. 근데 다 7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본인이 한국 기준의 키가 크신 편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딱 평균인 것 같아요.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평균 정도. 저는 작다고 느껴요. 저는 평균인데 그래도 주변에 작은 친구들이 많아서 큰 것 같습니다.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전 어디가나 작아요.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꼭 필요하진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크면 좋죠. 어쨌든 한 185 정도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죠. 어렸을 때는 키가 권력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기준 다르겠지만. 본인의 어느 정도 기준은? 183만 넘었으면은. 단편적으로 큰 키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거든요. 뭐 모델이라던가 패션 쪽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겠지만 한국에서도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좀 과거부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조선시대 막 위인분들 외적인 묘사하는 것도 좀 보면은 키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은 것 같고, 그래서 옛날부터 좀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. 네. 한국 사회가 루키즘이 되게 심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 외모 지상주의에서 제일 대중적이고 크게 따지는 요소가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어떤 인상을 딱 주는 게 사실 키여가지고 처음에 주는 게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점이 그냥 단순히 뭔가 이성적이거나 연애적인 감정에서 따지는 거 말고도 그냥 사람 자체를 뭔가 판단하려고 할 때도 키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. 약간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키라는 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모를 조금 맞아.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요소로 키를 뽑는 것 같아요. 옷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, 아니면 미디어를 많이 보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,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 같아요. 키에 대한 의식은 아마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까요? 어쨌든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체 조건이 좋다, 건강하다, 뭐 더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니까 꾸준히 있었고,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또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. 이상적인 남자의 키는 어떻게 되나요? 한 175는 돼야. 네, 그 정도. 저는 178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170 이상? 네. 저보다는 조금 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70? 저보다만 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작은 남성이 없거든요. 살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저도 저보다 한 10cm만 더 크면 될 것 같아요. 10cm요? 10cm. 그럼 175. 그럼 175니까. 저 위로 한 10cm 이상. 15cm? 저도 한 15cm 정도. 네. 그러면 예를 들어 키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는 그러면 못하겠다는 뜻인가요?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냥 저보다 크면 돼요. 조금이라도. 조금이라도? 저는 그냥 매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빠 너무 좋으면은 상관없을 정도. 하지만 본인보단 커야 된다? 네. 저보단 비슷하거나 작으면 조금 이성으로 잘 안 느껴진다 해야 되나? 그래요. 저는 안 돼요.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왜 안 돼요? 아, 근데 저는 제가 작으니까 같이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작으면 뭔가 몽땅연필 같이 다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렸을 막 중고등학생 때부터
그래도 나보다는 16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저는 키, 만약에 키 외에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키 하나 때문에 막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연애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작은 키는 뭘까요? 가장 작은 키요? 한 170? 170? 친구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옆에서 그 얘기하셨을 때? 뭐 그럴 수 있다. 개인마다 취향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170은 넘어서 다행이다. 170? 네. 저도 170. 연애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작은 키는 어떻게 되나요? 제일 작은 키? 170? 나 168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비율이 괜찮아서 그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래도 160 되는 돼야 되지 않을까. 160대 후반 정도? 그게 최소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키보다는 말 통하는, 대화가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정도여도 저랑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은 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 정도여도.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제 남자가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직장도 엄청 좋아요. 근데 키가 165예요. 165? 조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. 아 근데 저는 저랑 성격이 잘 맞아야 돼서. 그치만 키가 작으면 좀 아쉽겠다. 저는 아 고민됐네. 근데 솔직히 그냥 성격을 더 많이 보는 거라서 전 163이라도 성격이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. 165는 그래도 본인보다 조금은 큰 거잖아요, 그쵸? 그러면 160이라고 합시다. 160은 어떻게?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안 될 것 같아요. 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떨까요? 아, 2세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지만 유전자가 저에게 약간 슬플 것 같아요. 2세 생각을 하면. 2세 생각을 안 해봤네. 2세 생각을 해봤네. 2세 생각을 안 해봤는데. 근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일 큰 분이 거의 190이었거든요.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이제 본인의 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조금 아쉽죠. 제가 취미로 농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키 큰 사람들이랑 붙으면은 자주 약간 피지컬 차이 때문에 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키 때문에 뭔가 잘 안 됐다 이래가지고 막 슬프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. 사실 전 제 키에 그렇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해요. 크면은 뭐 옷이 좀 더 잘 맞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그거 말고는 좋아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. 그래도 약간 오늘 자고 내일 눈 딱 떴을 때 이 키다 라고 하는 약간 아이디얼한 약간 이상적인 키가 있을까요? 이상적인 키는 전 175? 한 10cm만 딱 컸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 패션계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좀 많이 컨택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한 180 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키 때문에 이제 평가받은 느낌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나요? 키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주변에서 못 받고 언행이 더 중요하지 키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선 키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단순한 키에 대한 평가는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냥 키가 크니까 뭔가를 잘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하겠지 아니면 뭐 키가 크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육체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심이 약간씩 다들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. 키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뭐 소개팅이나 이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키로 인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? 조금 키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좀 있었나요?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면서 뭐 헤어스타일이 자기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체형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뭐 패션을
뭐 자기에 어울리는 패션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로 자기만의 뭐 컴플렉스, 키가 컴플렉스라면 더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굽이 낮은 신발보다는 이제 구두나 부츠 같은 신발들 선호하거든요. 그래도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는 관심이 있는 여자애랑 둘이 데이트를 처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애가 키가 좀 커가지고 웬만하면 신경 잘 안 쓰는데 저랑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. 굽 높은 걸 신고 와서. 그래서 그때는 좀 신경 쓰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더 이렇게 높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사실 노력이 없긴 해요.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약간 굽이 좀 있는 신발을 신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럴 때도 뭐 굽을 숨겨가지고 나는 그냥 원래 이 키다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신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 6cm, 8cm짜리 신어본 적은 되게 많아요. 여자들은 키가 작아도 그냥 괜찮고 커도 괜찮은데 남자들은 꼭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게 좀 더 약간 평가가 되는지 한국 사회에서.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좀 여자들은 좀 더 작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근데 남자는 근데 뭔가 크면은 그 듬직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첫인상 같은 거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여자분은 이상형 기준에 키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. 저보다 너무 크거나 하지만 않으면 돼서.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여자 사람 친구들은 좀 뭐 키도 중요하다, 나보다 뭐 키가 커야 된다, 아니면 185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근데 어딜 가나 그런 것 같아요, 사실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. 그 해외 같은 데서 민보면 일단 무조건 되게 그 6ft 한 180몇 정도 될까요? 약간 그거를 되게 약간 남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저는 거기에서 따졌을 때도 굉장히 그 꼬꼬마라가지고 별 타격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남자들의 키를 좀 되게 잘 좀 자세히 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키가 커지고 아까도 조금씩 우리가 언급했는데 키가 커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? 네. 네,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통계 봤을 땐 뭐 아니라 그러던데.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다 크긴 하던데요? 네, 막 실제로 뉴스 같은 데 나오는 통계만 봐도 한 3, 4년 전이랑 1, 2cm 정도 평균 키가 차이가 나거든요. 그리고 뭐 요즘 먹는 것도 더 잘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, 점점 갈수록. 완전. 요즘 어린이들 진짜 커요. 맞아요. 진짜. 제 사촌 동생이랑 10살, 12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3인데 170 넘고 여자아이가. 부럽다. 근데 엄마 아빠가 170, 180이긴 해. 약간 그 성장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다면 음식 식문화도 되게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옛날과 어른분들보다는 되게 큰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왜 점점 이 평균 키가 커지고 있을까요? 잘 먹어서. 잘 먹어서도 맞는 것 같아요. 네. 잘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 잘 먹었었으니까. 네, 저는 근데 이건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영양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애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SNS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자기 스타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커 보이는 게 아닐까요? 자기 스타일대로 잘 입으니까. 막 수술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 막 공개하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지만 신발만 하더라도 사실 저도 신발 살 때 이렇게 밑에 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깔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막 오래 걸어도 안 아픈 깔창 이런 것도 있고 닥터마틴에도 막 진짜 막 7cm, 막 10cm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들어봤냐, 봤나요? 그 성장 유도제 그 주사 이런 거, 성장판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봤어요. 그래서 뭐 실제로 제 동생도 키가 잠깐 안 컸어가지고 막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서는 케이스를 못 봤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종종 봤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성장판 주사를 맞는다고는 들어봤는데 뭐 부작용만 없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. 사촌 동생이 맞고 있다고 해가지고. 아, 네.
그 주기적으로 주사를 팔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 촉진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이 사촌 동생은 어떻게 그걸 왜 그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성과는 어떤지? 또래보다 막 밥을 잘 먹는 편도 아니고 좀 또래보다 작은 편이라서 이모가 신경 쓰여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잘 지금 봤을 때는 또래랑 잘 평균적으로 맞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제 주변에서는 없었는데 막 어릴 때 한창 이제 키가 자라는 성장기 때 막 키 커지는 한약이 있다, 키 커지는 뭐 주사가 있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키 커지는 한약 먹었어요. 어땠나요? 좀 아무 효과 없던데요? 맞아 보셨다고 했는데 몇 살 때 맞았고 과정이 어땠나요?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에 맞았던 것 같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인가?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끝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 아이의 예상 키를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얼마나 될 것인가, 주사를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예상 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하지만 빗나갔어요. 더 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주사였던 것 같아요. 그 주사를 맞아도 크지 않았던 요인은 어쨌든 수면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성장기에 제대로 된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돈은 돈대로 이쪽에다 쓰고 학원에다가 쓰고 주사에다가 쓰고 하면서 환경이 조성은 안 됐던 것 같아요. 혹시 그것도 들어보셨나요? 이제 뼈를 부러뜨리고 알아요. 수술. 그거 수술에 대해서. 나도 알아. 뼈를 부러뜨렸다가 그 안에 철심을, 뼈 사이에 철심을 박아서 그 철심 길이가 뭐 한 10cm 뭐 이 정도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내 키는 한 10cm 정도 늘어나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 하면 막 운동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키만 커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좀 그렇게까지 키를 키워야 되나 싶기도 해요. 왜냐면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좀 다른 행복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수술하면은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죽만 먹어야 된다고, 실패하는 경우에는 아예 못 걷고 성공하면은 뛰지는 못하는데 걸을 수는 있다고 들었어요. 해외에서는 사실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평판을 얻고 있어요.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키 큰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해외 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그 동아시아 평균으로 내자면 한국이 큰 편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큰 건 아니고 그게 그리고 또 아시아의 평균이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키는 아니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큰 편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. 평균 그 표준 편차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양한 사람들은 다 존재하고 있고 평균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클 수는 있겠지만 모든 다양성이 다 존재하고 있다. 그리고 왜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신발이나 가방만 보게 되잖아요. 맞아. 그런 것처럼 키에만 중심돼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외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또 아 약간 빗대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대만 그런 로맨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영상만 보고 가니까 허강환이나 막 왕대륙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근데 그만큼 또 한국에는 길 가다 보면은 진짜 잘 꾸미고 뭐 멋있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미디어의 환상을 가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외국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. 어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고 외국분들도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키가 큰 분들도 계시고 작은 분들도 어디 세계 어느 나라나 가도 똑같겠지만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한국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